어둡죠?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벌써 17이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역시 안 계시네. 집에 아무도 없다. 아, 저때 진짜 쓸쓸한데. 아버지 계셨어. 아람아, 먼저 먹고 자고 있어. 이 돈으로 내일 밥 챙겨 먹고. 사랑한다, 우리 딸. 찬이 너무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 아마 싱글맘인 거 아닐까요? 그죠? 싱글맘 같죠? 네. 밥을 차려주기가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21살에 절 낳은 우리 엄마. 제가 8살 때 부모님은 이혼하였고 엄만 절 먹여 살리기 위해 24시간도 부족하게 일하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엄마. 근데 꼭 저런 상황에서 다 비뚤어지란 법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는 얘기고요. 아, 저런 애들이 한둘입니까? 그럼요.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 저희 어릴 때도 다들 맞벌이 하셨었어요. 네. 이런 사실... 친구들은 그런 엄마 아빠의 부지런함을 물려받는 그런 거예요. 그럼. 성실함을. 근데 몰라, 이 주인공은 네. 또 무슨 일이 하겠는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예쁜 외모와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이 많았던 전 외로움을 친구들로 달랬죠. 근데 남자 사람 친구네. 너는 요새 남친이랑 어떠냐? 나? 나야 뭐 늘 똑같지. 5년이나 만났는데 뭐 다를 게 있겠냐. 17인데 5년 만났으면 12살 때부터 만난 거야? 12살 때 만난 거야? 빠르다. 야, 요즘, 아, 이거 뭐야? 걔도 바로 초등학생들 뭐. 깜빡깜빡 속아요. 5년이나 만났어. 야, 결혼할 때 됐구나. 걔가 입이 좀 험한 거 빼고는 또 가끔 거짓말 하는 거 빼고는 남자친구가 거짓말. 야, 우리 힘내자. 어? 아, 맞다. 너 그때 여자친구랑 싸웠다는 건 뭐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 보다? 서로 연애 고민 상담 해주는 사이. 아, 아니. 나 얼마 전에 싸웠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 답답하다. 야, 너 이거 처음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야. 헤어져, 헤어져. 연애 상담해주는 친구면 진짜 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친한 거죠. 아니면 조금 마음이 있거나. 아, 서로 조금. 저는 후자. 마음이 있는 거야, 저거는. 호감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야. 아, 그냥 지금 헤어지자고 할까? 뭐? 지금? 어. 야, 미안한데 나 먼저 갈게. 어, 야. 야, 그래, 파이팅이다! 뭐야, 헤어지자만 하고 싶어서 지금 바로 가는 거야? 아, 저렇게 즉흥적으로? 아, 또 외로워졌네. 좋아해. 엥? 뭐야? 미안, 여자친구한테 보내려던 걸 잘못 보냈다. 아니, 좀 전에 헤어진다고 나가서 이게 뭐야? 뭘 보냈다고요? 어? 좋아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잘못 보냈다고 지금. 아, 페이크죠? 아, 페이크지. 헤어지겠다고 한 거 아니야? 남사친의 다소 수상한 메시지. 혹시 날 좋아하는 건가 라고 의심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